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달려가는 쇼트콕 가요차의 MC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장하빈입니다. 네, 장하빈 씨. 네? 살다 보면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잘 살았나 아쉬운 적이 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의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거의 자주요. 자주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깨름직하게 한 게 없어.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여행을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스트레스를 쫙 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막상 여행을 혼자 훌쩍하고 떠나보고 싶어도 참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은 많은데 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돈은 또 많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간다는 게. 그래서 준비한 순서가 이번 순서입니다. 네. 노래를 통한 힐링 여행. 첫 번째 역에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아니 지금 부자지간이시잖아요. 네. 옆에서 보니까 정말 붕어빵이다. 눈매하고 콧날이 똑같았어요. 아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아드님이 가수니까 아빠는 그냥 저명한 또 작곡가이자 가수분인데. 네, 그렇죠. 아드님이 노래할 때 좀 성에 차세요? 일단은 저는 뭐 다른 가수분들 되게 제자분들 많은데 아들이 노래할 때는 그냥 입시 공부하는 자식 같은 어머님, 아버님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자식을 못 이긴다 부모는 그러한 그 속담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아빠의 도움 없이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는 길은 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전혀 예. 아빠 후광을 얻지 않고 혼자 좀 데뷔했잖아요. 예. 전혀 알리지 않고 갔는데 슬슬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생긴 게 닮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아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트로트가 붐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트곡도 나와야겠지만 진정한 히트곡 모든 국민들이 다 어우러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곡들을 쓰고 또 그런 곡들을 부를 수 있고 네. 또 트로트뿐만 아니라 뭐 70, 80이나 그냥 일반 가요나 팝이나 그런 장르를 넘나들어서 네. 크로스오버하면서 국민들한테 즐거움과 또 실력과 배려를 줄 줄 아는 그런 가수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무튼 뭐 최고 친구 네. 요새 장안의 화제인데요. 네. 소명 친구하고는 36년 지기. 그러니까요. 우연하게 제가 곡만 쓰다가 네. 2년 전에 발표해서 이 노래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웅 씨랑 같이 부르는 친구 최고 네. 친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정적이면서 중저음의 보이스 컬러가 정말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괜찮아요? 역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도 많이 하셨잖아요. 에, 뮤지컬은 제 전공입니다. 원래가. 그렇죠. 에, 그래. 뭐 작품 좀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장보고, 가스펠에서 지저스, 예수 역할에서부터 무슨 판타스틱스 그러니까 대작들의 주인공만 했었습니다. 좀 잘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작에서 주인공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좀 말 나온 뮤지컬만 김에. 전공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와. 요즘에 진짜. 이제 뮤지컬이 아주 네. 그 네. 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전에. 아, 그 전에도.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소절만 여기서 원조셨군요. 좀 들어봐도 될까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 유명한 저기 사운드 온 뮤직. 우리 전통가요하고 다른 점 음식으로 비유하면 뭘로 전통가요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러게요. 전통가요 하면은 우리 그 트로트. 예, 트로트를 표현 하면은 우리 집밥. 아, 집밥. 아, 엄마가 해 주는 밥. 어머니 된장찌개, 밥상. 김치. 아~ 찌개 뭐 등등. 그러면 네, 네, 네. 예. 뮤지컬은 무슨 밥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느끼함. 비싸고. 비싸고 느끼함. 격식 있어야 되고. 스파게티.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아주 음식으로 표현을 아주 제대로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집밥 같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리운 그런 노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려주시고요. 노영우 선배님 또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신데 이렇게 한 곡만 하고 가시기에는 너무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래요? 한 곡 더 청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배님 사나이 빈가슴. 네, 사나이 빈가슴이라는 노래가 노래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오늘 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뿐이야. 와, 좋습니다. 함께 솔직하죠? 네네. 네. 솔직하십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쇼트곡 가요일차. 아, 정말 바람을 가르며 가다 보니까 벌써 종착역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네. 어머, 벌써요? 네. 사랑 넋두리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래서 또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분을 딱 들으시면요. 만나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이냐? 노래를 소개할게요.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의 주인공 마이웨이의 윤태규 씨의 무대입니다. 네. 윤태규 씨의 무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